있어. 요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평가 기록 선생님이 이제 적으신 거. 1학년 때는 내성적이며 별다른 표현이 없으나 비교적 노력하며 확실성 있음. 내성적이셨다. 예예. 2학년 때는 평범한 학생으로 꾸준히 정진하고 있음. 3학년 때는 네. 제가 예상치 못한 게 써있네요. 때로 탈선적이긴 하나 온순한 편이며 영국의 소질이 풍부하고 학업 성적은 극히 불량함. 극히 불량함. 이걸 어디서, 대놓고 어디서 올렸는데 그래 여기에. 여기 학업, 맨 끝에 학업 성적은 극히 야 극히라고 극히라고 쓰셨어요. 불량함. 사실은 그때 생각들은 네네. 대부분이 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연극 네. 이쪽 하는 쪽들은 네. 어차피 인문계나 뭐 이런 쪽으로 대학 갈 게 아니니까 네. 필요치 않은 그렇죠. 부분에 뭐 이런 쪽의 과목들은 좀 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한 건 사실이야. 근데 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돈매꿈으로 해서 극히 불량했다. 여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돈매꿈으로 해서 극히 불량했다. 여기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극히 불량?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건 성적 한번 볼까? 성적 한번 볼게요. 볼게요. 방송을 안 하고 지극히 불량한지 아니, 진짜로 그만해 이제 이거 다 까발게 놓고 뭐든 뭐. 아니 근데 선생님이 쓰신 걸 보면은 검은색으로 쭉 다니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지. 학교 내에서도 이리저리 막 어울리기도 많이 하고. 아이고 배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네. 영어라도 좋으니까 네. 영화보러 다니자 해서 근데 극장 원래 못 가는 거죠? 못 가지. 걸리면은 정확도 다 가고 이럴 때 그러니까 교복벗어! 그래가지고 그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아! 교복을 거꾸로 뒤집어요? 뒤집지. 얼핏 꼼꼼한 데서 보면 저게 학생 한눈에 학생이다가는 안 뛰잖아. 예. 누더기 입은 그렇죠. 것 같죠.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